오늘 PD수첩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의 실체를 파헤쳐 본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사인가요? 정신과에서 김현철 씨인데요. 네네.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유명한 의사 스타에서로 발돋움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보면 배우 유아인 씨 있지 않습니까? 네네. SNS에 논쟁이 있을 때 유아인 씨를 그 상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조증 환자다 이렇게 아, 진단해서 네. 파문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현병 스펙트럼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의 빙의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를 끊임없이 믿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리플리 정후군을 앓고 있다. 리플리 정후군. 거짓을 진짜로 믿고 있는 증상이잖아요. 네네. 이게 계속 강해져서 거짓을 계속 진짜로 믿고 진짜로 믿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굿 닥터라면서요. 그런데 네네.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저희들 1차 주목한 것은 그루밍 성범죄입니다. 이게 좀 낯설 수 있는데요. 네. 환자 A씨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분이 김현철 원장에 대해 성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김 원장이 정신질환자, 환자니까 정신질환자죠. 네. 이분이 취약한 심리를 파고들어서 그루밍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건데, 그리고 또 이분 말고도 환자 B라고 하겠습니다. 네. 2017년에 성적으로 이용을 당했다면서 검찰에 고소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드러난 사람만 두 명이네요. 어쨌든 네네. 피해를 주장하는. 예. 피해 사례가 어떤 예를 들면 A씨 경우인가요? 같은 경우는 김 원장 일본 여행을 같이 가자 했을 때 응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요. 일본 여행을 갔는데 아, 의사가 먼저 같이 가자고 했다. 네네 네. 갔고요. 근데 이제 호텔에서 잠에서 깨보니 그 옆에 김현철 원장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한 10여 차례, 15차례 이상 아, 그러네요.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환자 B의 경우는 먼저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환자가. 환자가. 예.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김현철 원장이 나는 성관계를 가지자고 바로 제의를 해서 진료 기간 중에 한 5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졌고 네. 심지어는 저 병원 안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겁니다. 내가 당장 내일 죽더라도 한 명의 환자를 보고 그 사람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신이구나. 세상에 그런 의사는 없어요. 눈을 떠보니까 김현철이 제 옆에 누워 있는 거였어. 진료보러 가면 마음대로 호텔 예약하고 저한테 그런 것도 이제 가 있으라고 그래요. 원장님, 원장님, 이제 PD실에 왔습니다. 안오래라. 내부 직원들이 폭로한 또 다른 불법적인 행위도 있었다고요? 정신성 의약품을 다루잖아요, 마약성. 네네. 이게 오남용 문제가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한 사례가 있는데 오남용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어떤 한 환자에게 6개월치 약을 한꺼번에 투약을 한 거예요. 과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네. 정신성 의약 같은 거는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이 네. 환자는 이전에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한 환자입니다.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왔다고 본인이 자랑해요. 네. 진찰을 했다고. 환자가 그렇게 많이 왔다고요? 저희가 그 복도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네. 환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뭐 1분에 뭐 10명도 했다고 그러는데 네네. 저희가 보면 한 30명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허위 청구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녁 11시 PD수첩 굿닥터의 위험한 진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박건식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